좀 아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본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님과 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용 평택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은 물론 코로나 방역, 농촌 일손 돕기까지 이웃에 대한 봉사와 연대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과 방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했고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10만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행안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본질의 근거를 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네, 파이팅! 제2의 의용소방대의 나라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후원자 우리 이파이지 kardeşlerinin Türk kardeşlerine yaptığı sıcak yardımları Türkiye Cumhuriyeti'ndeki hem itfaiyeciler hem vatandaşlar 의료인 마음으로 전국공학국에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용 감사함이 될래요. 모두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대장 이현호 기아는 의용소방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대독. 자 부상으로 시계가 수여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 차관 한창섭 대독. 기아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소방청장 직무대리 차장 남화영 대독. 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00소방대 우희이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점차 대형화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 더불어 각 대가 협력하여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더욱 발전된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만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꾸준 일을 앞장서온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 든든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접하 등 지난해에만 연인원 25만여 대원이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소방관입니다. 거의 90% 넘는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우리 소방대원들이고 또 그 자리에는 같이 우리 의용소방대 여러분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평택시 안전 또 시민들의 안전에서 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 이완희 고모님께서 물질적 앞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제 귀에 쏙 들어왔는데 저희 평택시도 앞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